이원종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국정원 특활비를 삭납받은 혐의를 인정했습니다. 이 전 실장은 자수서를 통해서 총 1억 5천만 원을 받았다고 시인했습니다. 유혜림 기자입니다.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삭납받은 혐의를 받는 이원종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억 5천만 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서울중앙지검은 그제 출석한 이 전 실장이 지난해 5월부터 석 달 동안 매달 5천만 원씩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받았다는 내용의 자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. 이 전 실장은 자수서에 특수활동비의 사용처까지 상세히 적은 것으로 전해집니다. 검찰은 이 전 실장을 상대로 15시간 동안 조사하며 자수서 내용의 진위를 확인했습니다. 검찰서 무슨 말씀하시나요? 사실대로 얘기했어요. 이 전 실장이 마지막으로 특수활동비를 받은 7월은 TV조선이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미르재단 보도를 시작한 때입니다. 한편 검찰은 40억 원에 가까운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받은 의혹을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치소에서 조사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. 지난 22일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검찰청으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었지만 박 전 대통령은 건강 등의 이유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. TV조선 유혜림입니다.